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그 이유를,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여 창조해 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이시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서 아버지 그것을 알므로 믿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속에 그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아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천사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네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2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은 야곱은 그 모습은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우리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정말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이제는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참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혹시 죽이지 않을까 해서 참 그들을 통해서 망을 보고 때를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서 피하겠다 이런 야근 생각을 한 걸 보면
아직까지 그는 야곱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미 천사들을 보내줬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줬는데도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야곱이 두 군대를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이 두 무리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줬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무서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야곱에게도 말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신부름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주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러나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뭐 참 외삼촌하고 같이 있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절을 보면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에서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봤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까봐 겁이 났겠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 못합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느냐. 너나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아예 얘기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똑같은 방법으로 꾀를 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400명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더 겁이 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두 무리로 그걸 나눠가지고 정말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지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 말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가 넷이고 자녀가 11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뿌듯했지만 칼 앞에서는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잘 되고 그럴 때 막 그냥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러지만은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갑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진짜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많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아시는 분 아시죠? 세종대왕이 눈을 멀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불경기가 오는 것도 참 은혜라고.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불경기가 오면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는데요. 근데 미국은 불경기가 되면 더 안 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순진합니다. 제가 들어볼 때.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순진하고 사실 한국서 목회하는 게 훨씬 좋대.
그렇게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거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무릎 꿇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야. 어? 그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릎 안 꿇는 건 악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악할지라도 주님이 참 어려움을 허락할 때 무릎을 납작 꿇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사람이야, 그거. 어떤, 아, 자기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안 해요.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깨달아졌어요. 예?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기도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뭐 달라는 기도만 할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진 않았죠? 변하지 않았는데 칼 앞에 딱 오게 되니까 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 겸손하게 됐다 이거죠? 예, 저도 참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어있죠. 예. 세상의 재벌들도 말이죠. 돈 떨어지니까 정말 납작 꿇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오더라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참 야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 거예요. 정말 돌베개 베고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신세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붙임 하나 짓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몰랐던 것을 저기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11절에 보면은 간구합니다.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솔직하게 그게 낫죠. 그러나 그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처럼 들리기 전에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정말 죽음이 목전까지 올 때까지는 별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다 하다가 탁 죽음이 오게 되면 그때 포기랍니다.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목회하지 않은 목사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물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주시면 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능력 주셔가지고 공급하셔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목회자들은 막 그냥 성도들을 막 그냥 쥐리 짜내가지고 부흥사들 불러가지고 말이죠. 지팔기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해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그저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심장병으로 죽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연세대 목사님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못했다는 거야. 아, 참 저분이 맞는 얘기하는구나.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지. 내가 움직여보세요. 요즘에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왜 프로그램 합니까 솔직히? 예? 그걸 통해서 좀 양떼들의 마음을 좀 환하게 해가지고 좀 은혜받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런 거거든. 예? 그건 템포러리요, 그거. 그거는 템포러리 타이레놀입니다, 그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먹인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먹이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도 변하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죽음을 딱 갖다 주게 되면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단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되면은 그걸로 좀 만족해요.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그리스도인 닮고 그리스도인 닮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닮는 형상이 되면 저는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어요. 전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평신도 전도자가 목사들 앞에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만 그런 사람 나오면 성공입니다. 다른 걸 생각해 마십시오. 저는 그걸 절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들이 평신도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 그 아멘 하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해야지. 그렇죠? 저는 맨 앞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들었어요. 나중에는 여기 무릎 꿇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들었어요. 엎드려가지고. 너무 내 자신이 그 당시에 7개월 목회를 했는데도 내가 타락을 했더라고. 7개월 목회는 벌써 타락했더라고. 얼마나
그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다.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 어? 아, 그저 먹고 살 생각하고 말이죠. 어? 야, 생활비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궁리하고 있단 말이야, 목사들이. 에? 내가 그랬더라고요, 7개월 동안을. 어? 성도들 안 하면 막 가슴이 롱롱롱롱 하고 말이죠. 어? 내가 바로 주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그런 종이었더라, 이거예요. 어? 7개월 동안 목회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는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그저 말씀만 전하고, 복음이나 전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누가 오면 이상한 교회 같죠.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들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때 지각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부활한 주님을 봤을 때 그때 믿었습니다. 꽤 많은 목사들이요. 많은 정말 옛날 19세기 때 그 종들 보면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종의 진가를 알았어요. 세상을 떠날 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막 이제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얼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말씀 못 드겠다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만 설교하고 돌아가시라고. 한 번 설교하고 그냥 숨이 넘어갔어요. 전 그 책을 읽고 참 맞다. 죽기까지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에? 사도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게 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만 해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름을 못 남겨도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아,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각오라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에게 전혀 지금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 거야. 너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비석까지 세울 것도 없다. 그 마음속으로 그것만 깨달으면 난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시간만 나면은 합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옛날 원종수 권사가 그렇게 그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그때 내가 자극을 받았어요. 맞다. 저분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양반도 평신도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교실에 들어오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몇 살을 살겠습니까? 그래요. 다 하나하나 물으니까 다 살겠다고 농담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사람에게 너 84살 산다고 그랬지? 그러면 79살만 살아. 너는 100살 산다고 그랬으니까 99세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올해 1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1년 너희들이 고3 때 1년 죽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 듣고 자극을 받았어요. 맞다. 저거 진짜다.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도를 두 개 싸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냉수 마찰하고 변도 두 개 싸가지고 학교 와서 점심 때 변도 먹고 또 저녁 때 변도 먹었는데 물을 먹질 않았어요. 물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물을 먹질 않았어요. 그냥 꾹꾹 밥을 앉은 채로 먹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혓바닥에 다 부르트고 혓바닥에 다 곪아버렸어요.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이틀 동안 잠만 잤어요. 근데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졌어요. 1년을 고생할 때, 예? 1년을 고생할 때. 제가 그래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어떤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학교 선생이지만 정말 존경한다. 예? 당신들도 젊을 때, 예? 1년, 2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말이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때 나중에 어떤 청년이 코비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어딘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 1년 동안 죽으라고 그러는 말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 망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드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도 깨달은 사람이 그럴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부르심 받고서 때에 따라서 말씀을 한 7년 사이로, 3, 4년 사이로 말씀을 주셨어요. 2년 사이로, 3년 사이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예? 내가 어려운 환경이 그 환경이 참 축복입니다. 예, 축복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서 마음을 쏟아낼 때 지금 야곱이 나중에 가서는 그 약속하는 그 약속을 붙잡잖아요. 예?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같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옛날 돌베개 베고 잘 때 나타난 천사들을 그가 오르락내락한 천사를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벌거벗음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혐의를 쓰겠느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요. 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저는 힘이 빠질 때마다 로마서 8장 읽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이미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참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이거 하나 붙잡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우리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복을 주려고 미국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렵게 되면 그건 잊어버려요. 어렵게 되면 아유 내가 뭐 이걸 뭘 하느냐 그럴 때가 진짜로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힘드는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야곱처럼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주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믿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바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겠냐고 말씀하셨나이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누가 정죄하려 했나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나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했고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들 이기는 자들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 떨며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 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에게 잡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건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그 능력이 여기 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야곱처럼 수능할 방법을 통하여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